먼저 게임즈부터 만나보실까요? 지난주 게임즈는 침체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주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등은 이 간판급 업체들이 52주 신저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NC소프트의 경우에는 4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카카오게임즈, 넷마비스, 펄어비스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출시를 앞둔 신작 게임이 유저들 를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실적 부진 전망까지 겹치면서 그 실망감이 더욱더 컸습니다. NC소프트는 최근에 신작 Throne and Liberty, TL을 공개를 했는데 리니지와 차별화되는 게임을 원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본 결과 TL이 리니지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이용자들의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다만 넥슨게임즈의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는 지난달에 넥슨의 일본 법인 주식을 32만 2,500주를 추가로 사들이는 등 큰 손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브컬처 게임인 블루 아카이브 이용자들의 높은 충성도가 돋보였는데요. 서브컬처는 일본에서 유래된 일명 오타쿠 문화, 미소녀, 캐릭터 게임 등을 즐기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 삼성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 3만 원대로 제시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함께 넘어가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부터 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나토와 비확산 그리고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의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12일 저녁에는 국빈급 공식 방문을 위해서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을 하는데 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인 만큼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허브로 통하는 폴란드와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김동관 환화 부회장이 폴란드 방문 경제 사절단에 동행하면서 배터리와 방산 분야의 잭팟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4대 그룹 총수 중에서는 구광모 회장이 유일하게 사절단에 포함됐는데요. LG그룹은 폴란드를 배터리, 가전 등 주요 사업의 유럽 진출을 위한 이 전진 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폴란드 생산액이 최초로 10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배터리 공급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김동관 부회장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난해 한화의 전체 방산 수출액 173억 달러 중에 폴란드 수출 규모는 124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관련된 뉴스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 LS 일렉트릭이 미국 텍사스의 북미 첫 배전 시스템 생산 거점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최근 텍사스주 베스트럽에 위치한 4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와 부대 시설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반도체 배터리 업체들의 북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배전 인프라 관련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매입한 공장 용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의 텍사스주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과 약 5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SK온과 포드의 합작법인 블루오벌 SK가 짓고 있는 테네시 공장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 공장 등에도 배전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은 삼성과 SK 등 국내 고객뿐만이 아니라 현지 업체들의 수요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들 잘 확인해보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자회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지분 매각을 통해서 최대 1,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구주와 신주 발행을 묶어서 지분 약 30%를 외부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국내외 사모펀드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회사 카카오 엔터는 스타쉽 엔터의 기업 가치로 최대 1조 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쉽 엔터는 이 아이돌 아이브를 비롯해서 몬스터엑스 그리고 가수 케이윌 등의 소속도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 산하 레이블 중 가장 큰 규모의 기획사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1,000억 원대를 조달을 하게 되면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잘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